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하실 텐데요. 오늘 수업 목차를 좀 보실게요. 자, 먼저 자유놀이 수업 사례 제작 영상을 이제 보실 건데,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시험 문제도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놀이라는 것이, 그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시험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났던 거, 그 기출 변형 문제인데,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 부분이, 이 부분부터 이해가 좀잘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수업 실현도, 이제 좀 오류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막 이래요.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오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구현이 덜 됐고, 어떤 부분은 더 구현이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 수업 실현 보시면서. 수업 실현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업 실현을 또볼 건데,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여기 놀이 속 의미 찾기, 놀이 속 실천 과정 요거를 조금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요거 그쵸, 요 문제에 대해서 영상 찍은 거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발문도, 이거는 전사, 발문 전체적으로 전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사한 거 이렇게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전사 자료는 좀 익숙하게 구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수업에는 전사 자료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공개 강의 어제 찍었는데, 공개 강의에서도 전사 자료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개 강의는 좀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제 공개 강의라기보다는 무료 강의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수업 실현 영상도 하나 넣고 전사 자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유놀이, 다른 자유놀이이고, 그다음에 전사 자료가 또 들어있고,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2회차 수업 때는 기출 자유놀이, 경기도 중심의 기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 전사 자료도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전사 자료를 조금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전사 자료를요,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물론 다른 문제가 나와요. 다른 문제가 나오지만 그 기존에 제가 드리는 전사 자료를 좀, 그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거는 좀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나오지만, 생각이 나요. 이제 암기한 거, 이런 게 틀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되는 거지. 문제 다른 거 나오는데 뭐하러 외우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이제 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들어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뭐 암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암기 말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늘 강조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제 모든 시험에 이제 적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놀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업 사례 제작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 합격생들이 수업한 자유놀이 사례 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수업인데 두 분이 조금 다르게 이제 실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자 수업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단점인지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합격생 자유놀이 사례를 두 개를 딱 대조해서 보면, 같은 주제인데 두 개를 대조해서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제가 또 장단점을 말씀드릴 거니까, 득점 요소, 감점 요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오늘은 수업 사례 영상 세 개를 좀 볼게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하고 같이 제작한 영상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실제 합격생이 자유놀이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개 영상을 좀 보도록 하시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요 1번 자료는 그렇죠, 자유놀이 수업 사례 제작 영상, 요거는 전사 자료가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생 자유놀이 사례, 요거는 전사 자료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평가 자료 같은 거, 문제는 물론 들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들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평가, 어떻게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는지 평가를 좀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업하실 때, 그렇죠,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유놀이 수업 매뉴얼을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어느 정도 틀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틀을 가지고 계시면은 수업 실현하시기가 이제 훨씬 좋은 거죠. 여기에는 진짜 실질적인 거 위주로 제가 넣어놨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론이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이론은 그냥 이제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요 형태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셨다가,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 뭐,
생각해야 될 거, 주제 같은 것들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수업 시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놀이 속 의미 찾기 있잖아요. 놀이 속 의미 찾기는 사실은 여기 이유 생각하기예요. 이유 생각하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아까 이제 기출 문제에 우리 이제 요 프린트물은 2페이지예요. 2페이지에 보시면은 2페이지에 수업 조건 2에 보시면 놀이 들여다보기가 있잖아요. 놀이 들여다보기는 교사 저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저널, 놀이 들여다보기 교사 저널, 요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놀이 들여다보기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기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널까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그 문제지에 보시면 이 기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놀이 들여다보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련은 지금 어디부터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 이유 생각하기하고 배움으로 이어주기 요 부분이 지금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유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요? 이유 생각하기하고 배움으로 이어주기 요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수업 조건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업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보세요. 놀이 들여다보기하고 기록이 교사 저널, 요건 교사 저널이고 요건 놀이 들여다보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죠, 우리 문제에,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 요게 이제 놀이 들여다보기예요.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놀이 들여다보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유 생각하기하고 배움으로 이어주기가,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온, 놀이 속 의미 찾기. 놀이 속 의미 찾기하고, 그렇죠. 놀이 속 의미 찾기, 그다음에 이제 배움으로 연결해주기, 뭐 이런 거, 놀이 속 의미 찾기, 그죠? 그다음에 놀이 속 실천 과정, 놀이 속 실천 과정, 이두 개가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현은 요것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은 아, 이 놀이 들여다보기라는 게 지금 놀이 속 의미 찾기, 놀이 속 실천 과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요런 걸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놀이 들여다보기하고 기록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교사 저널에 나타나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아, 왜 이럴까? 아이들의 놀이를 자세히 보시면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수업 실현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하고 대화하고 선생님이 발견하신 거, 유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좀 들어가면서 요 기록에 있는 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배움으로 이어주기는 이제 수업인 거죠. 수업,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지만 뭔가 그쵸? 배움으로 이어주는 그런 배려들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맥락적으로 쫙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요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아, 지금 요 부분을 수업 실현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요것들이 이제 진짜로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 거죠. 자, 매뉴얼을 보셔야 이제 이게 더 두드러질 텐데, 자, 수업 사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을 보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수업을 제가 다음에 이제 과제를 드리면,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선생님들이 이제 발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되니까, 이제 틀을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좀 보시는 겁니다. 자유놀이 수업 매뉴얼. 이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선생님께서 적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문제. 그쵸? 문제 보시고, 문제 보시고. 문제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문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관찰한 거에 대해서 여기 전어를 쓴 거죠. 관찰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관찰 기록이 놀이 들여다보기죠. 그러니까 교사 저널이 관찰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미 찾기, 놀이 속 실천, 요거를 이제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놀이 속 실천이 절반까지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놀이를 이제 처음에 실현하실 때 의미 찾고 실천 과정 요게 수업으로 그냥 이제 딱 나오는 건데 다른 수업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수업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주의 집중 동기 유발 이제 요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놀이 중심의 수업 같은 경우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 없어도 되고 놀이 중심 수업에서는 그냥 바로 놀이 상황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놀이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요게 이제 빠지고 놀이 상황으로 들어가려면 선생님이 앞에서 좀 고민하신 거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놀이 속에서 내가 그쵸. 놀이 속에서 내가 의미 찾기 한거 있잖아요. 의미 찾기 한 거. 그렇죠. 놀이 속에서 의미 찾기 한 것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의 발문으로 선생님하고 유아하고 대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수업 실현하실 때 선생님 대사만 하셔도 되지만은 유아의 답변도 선생님이 약간 목소리 변형하셔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은 유아의 답변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선생님께서 놀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 전달이 잘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유아가 답변하는 거, 요런 게요 앞에 조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요 앞에. 그쵸? 그래서 이 주의 집중 및 동기 유발, 요거 대신에, 요 앞에 놀이 속 의미 찾기를 보여주는 교사의 말, 교사의 말, 그다음에 유아의 말. 그쵸? 요게 조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의사소통 조금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놀이 속 의미 찾기를 이제 여기서, 아, 이 선생님이 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구나. 요걸 좀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채점관들한테 내가 이렇게 수업 실현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장치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몰래 보여주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딱 보여주실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이제 놀이 중심 수업 같은 경우에 지금 놀이 속 의미 찾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 주의 집중 및 동기 유발 대신에 여기에 놀이 속 의미 찾기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요 만들어 놓은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유놀이라고 완전 자유놀이라 하면 이제 이제 그죠. 지역에 따라서는 좀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활동 중심을 조금 넣은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수업의 형태도 약간은 반영을 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집중 및 동기 유발이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문제 유형이 완전히 자유놀이다. 이럴 때는 여기에 그 놀이 속 의미 찾기 장치가 따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따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놀이에서 적합한 선생님이 뭔가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거를 암시해 줄수 있을 만한 그런 교사의 말, 유아의 말, 요게 여기 들어가서 그거하고 이제 엮어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전부 다 수업 조건들, 사실 수업 조건들만 다 해결하기도 굉장히 벅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밑에는 전부 다 수업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업 조건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업 조건들을 하나하나 티나게 딱딱 실현했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업 조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 가야 될 것은, 여기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 요거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좀 이렇게 굉장히 특징을 잡아서 좀 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아 또는, 이제 그 외국인. 그쵸? 외국인. 제3세계에서 온 이제 외국인 유아. 그래서 요런 장애 유아, 외국인 유아.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일반 그냥 보통 유아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유아를 좀 암시하는 그런 것들을, 예, 외국인 유아는 이제 아이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한 마이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 유아도 이제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의 사례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요 안에 해결하는 걸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는 그 즉석에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개별적인 유아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사실 그쵸 뭐
그 놀이를 확장하기 위한 교사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로 나올 만한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죠. 여기 공간의 재구성 확장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놀이 자료 추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굉장히 좀 쟁점에 속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만날 가능성이 좀 많은 것들에 속하니까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밟으면 어떻게 했나 보시고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죠. 몇 가지 정도는 미리 생각해놓고 선생님들께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많은 발문을 드리고 수업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 이럴 땐 이렇게 했구나 이럴 땐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교사용 지도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거는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뿐은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지금 볼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자유놀이하고 그다음에 뭐 생태, 그다음에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 뭐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 상호작용. 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수업 사례들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미리 대비하실 수 있게 그렇게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수업 사례 한번 좀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